자, 위궤양 12지장 궤양 식사요법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915년도에는 CP식, 지금부터 이제 뭐뭐뭐뭐뭐 다이어트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다이어트를 우리가 무조건 뭐 다이어트, 그럼 체중 감량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식이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CP 다이어트라고 했었는데 맨 초창기에는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파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우유하고 우유 크림을 넣은 음식을 하루 종일 이것만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통증이 심해서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우유하고 우유 크림을 먹었더니 얘네가 들어가서 위벽을 쫙 둘러싸. 그래서 통증이 사라져.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낫지를 않고 계속 통증을 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맨 처음에는 당장은 얘네들이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칼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공격인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옳지 않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우유는 하루에 한 컵 정도로만 쓰고 나머지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CP식은 옳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1915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우유를 주로 해서 고지방 고단백으로 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냥 자유롭게 먹도록 해줘요. 그래서 소화 잘 되고 위에 자극 주지 않고 위 분비 촉진시키지 않고. 자, 궤양은 조직을 뚫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밑줄에나 식사를 통해서 상처 회복 재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비타민C와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조직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비타민C 밑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네가 바로 결체 조직을 만드는 비타민C가 콜라겐 전구체 역할을 하여 그래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전구체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경우에 면역 작용도 굉장히 크지만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왜냐면은 바로 피부의 결체 조직을 만들어서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비타민C는 그래서 콜라겐 전구체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좋은 것이라고 나온 것은 생각해보면은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우유 유지방 약간, 그 다음에 시금치, 근대, 당근, 연한 상추, 애호박 등의 부드러운 채소, 두부, 흰살, 생선 이러한 것들이고 피해야 되는 것은 아까 팥 얘기했잖아, 팥. 팥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그래서 이런 것 제한해주고 빵 같은 경우에도 빵 자체로 주지 말고 토스트 해서 먹게 되면 호정화되면서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토스트 형태로 같은 감자지만은 감자 삶은 건 오히려 줄 수 있지만 감자 튀김 기름을 이용한 건 주지 말아라 이러한 거고요. 채소 중에서도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향미가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섬유소가 너무 많은 것들, 미나리, 갓, 피망, 생고추, 파, 양파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심한 사람들한테 제한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나온 채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마늘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고기 드실 때 꼭 생마늘을 통으로 막 그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마늘을 먹기 시작하면은 입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순간부터 막 속이 아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무교동 낙지집 이런 데 갔었다가 이제 하도 유명하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둘이 갔다가 낙지 2인분을 시켰어요. 볶음 낙지. 근데 뭐 매운 걸로 드실래? 안 매운 걸로 드실래? 이러길래 아, 매콤하게 먹어야지. 매운 걸로 주세요. 이런 거지. 그때는 이제 강도 이런 조절의 의미가 없었을 때. 그래서 매운 걸 주세요. 이랬는데 딱 반찬으로 나온 게 콩나물 한 대접 나오잖아. 콩나물 한 대접에 국물 안 줘요. 그랬더니 국물은 또 따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개탕 이런 게 막 그 당시에 뭐 2만원, 2만 5천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이 콩나물에다가 이거 먹지 뭐 다른 반찬도 없어. 콩나물, 맨 콩나물밖에 없었는데 낙지볶음 2인분이 딱 나왔잖아요. 둘이 딱 한 젓갈을 딱 먹다가 둘이 눈치를 봤어. 근데 먹는 순간부터 딱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지금 몇만 원이잖아. 그래서 이걸 보다가 둘이서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둘이 먹다가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콩나물 한 세 번 집어먹고 이러다가 두 젓가락째 먹다가 그만 먹자. 우리 이거 먹은 다음에 오히려 약값이랑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아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먹는 순간 아리고 아프고 이 정도가 너무 그날 먹었던 게 그날께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먹는 순간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런 것도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것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과거에는 궤양치료에 무조건 자극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섬유소를 권장했지만은 여러분 봐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차피 섬유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합수가 안 돼. 근데 섬유소 중에서도 물하고 녹을 수 없는 불용성 섬유소가 있고,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섬유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없는 불용성 섬유소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헤미셀룰로즈라든지, 셀룰로즈라든지, 셀룰로즈,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사리, 이러한 당근, 이런 거 오래되면 막 단단하게 나무를 씹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리그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들은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변을 보게 되면은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 말 중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이 시기에 3월, 4월, 5월을 넘어가면서 10월에 추수했던 이제 곡물 다 먹어버리고 없어, 쌀. 아직 골이 나오려면은 6월 정도가 돼야 돼. 지금 이 시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서 뭐 나오고 있는 쑥부터 시작해서 뭐 나물류, 채소,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나무 껍질, 연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어. 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먹는데 일단 당장은 곡물 조금에다가 이걸 잔뜩 섞어갖고 먹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포만감은 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거칠잖아. 이 거친 것들이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오면서 진짜 거칠어서 똥꼬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거에서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불용성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얘네들은 변비 이런 데에 있어서 이러한 장, 대변, 배변작용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불용성 섬유소는 변비나 배변에 굉장히 필요하다. 먹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수용성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 그 다음에 한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조류 속에 들어있는 아가, 한천 성분들, 그다음 물하고 녹을 수 있는 검 물질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섬유소로 해서 이러한 것들은